사주는 적당히 강하거나 적당히 약한 놈은 보루 안 와, 중화됐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너무 몰린 놈이, 무슨 얘기냐면, 이 원판은 이런데, 운에서 또더 강한 운이 와버리면, 이제 완전히 비겁과다 사주, 그죠? 아니면 인성과다 사주, 너무 신강한 사주, 그 다음에 뭐, 재다신약 사주. 재다신약은 제왕신왕이라 좋잖아. 그 다음에 사랑한 사주, 어? 이런 사주들이 내가 그런 운을 또 만나버리면 그때 탈이 나서 그때 보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주는 본래 너무 강하잖아. 여기다가 화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이 나겠죠? 너무 세니까. 탈이 난다 그지? 그때 화토가 오면 이 사람 탈이면 그때 이제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에 했던 억부용신의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용신 강약 갖고 싸워. 이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행상법 물상론으로 일간이 무토나 기토는 낭구를 키우냐, 목을 키우냐, 광산을 캐냐다. 그죠? 그 모든 사주는 목과 금, 무토만 아니고 모든 일간은 다 목과 금이 그걸 위해서 한 거야. 목과 금을 먼저 안쓸 수도 있잖아. 이거 없으니까 앞에, 그죠? 그럼 이 사주는 화를 쓴다, 화, 그죠? 화를 쓰는데, 그럼 이 사주에 화를 쓴다. 그럼 이제 무토에. 화를 쓴다. 화를 쓰건 토를 쓰건, 전부 뭐 하려고 하냐. 목이나 금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 목금이 전혀 없다 그러면 쓸 시간이 없잖아, 사주에. 연호를 이시 전체를 거쳐서 없다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화를 쓴다는 것은 화를 쓴다는데, 화는 이게 화생토니까, 인성이죠, 인성. 인성. 인성이란 십신. 육신, 뭐 십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 또 육친. 이뭐 용어가 많다, 그지? 그러면 인성을 화생토니까 인성을 설기시키는 거죠, 토가. 화생토니까 화는 내가 출력하는 거고, 토는 입력하는 거잖아. 자, 토는 화를, 근데 그러면 입력 입장은 토 입장이고, 화 입장은 토가 화를 출력시키게 만든 놈이잖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얘가 가요? 그냥 이건 화생토고, 얘는 출력인 입력인데, 얘는 얘를 출력시키게 만드는 놈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성을 화를 출력시키게 만든다. 화가 실력 발휘하게 만든다. 그죠? 화를 잘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화라는 것은 인성이 그럼 뭐냐? 육신, 인성은 뭐냐면 지금 인성은 내가 학위도 되고 모든 문서잖아요, 문서, 그죠? 인간관계는 누구다? 인간 어머니나 스승이나 선생이 인성입니다. 이게 스승이나 윗사람이나 스승이나 어머니나, 이거는 물질 관계고 이건 인간 관계잖아요. 항상 십성을 할 때는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출력을 자꾸 시키는 거잖아. 실력 발휘하게 만든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학위가 있다면 학위를 잘 쓴다, 못 쓴다? 그렇지. 빌딩이 문서가 있는데 잘 활용시킨다, 안 시킨다? 세잘 받아먹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다음에 어머니를 잘 활용한, 어머니가 잘 일하게 해준다, 그죠? 이쪽에서 이걸 보면 십성으로 뭔지 알아요? 식신상관이야, 식신상관.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성이 자기 집안이고, 아시겠죠? 여자는 어디다? 친정, 굿, 굿. 여자는 친정이야. 남자는 재성은
처갓집이요, 처갓집. 물론 편제가 부친이지만 부친의 개념은 따로 가져가고, 인석은 자기 집 아니고 재성은 처가야, 처가. 그럼 여자한테는 인성은 친정이고 재성은 시댁이야, 시댁. 이런 걸 십신을 잘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인간관계, 내가 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럼 이건 이 특히 이제 월주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궁, 직업궁. 그래, 부모궁이잖아, 부모궁. 이 부모꼴을 내가 몽창 화생토를 받아 안 받아? 그지? 봤는데 진사가 뭔지 알아요? 진사? 지망살이야, 지망살. 그러면 싹 바뀌었어? 좀 골차보게 바뀌었어? 지망살이 꼈든 형살이 꼈든 충살이 꼈든 이름은 아 바뀌는 봤는데 조금 뭐 나눠먹기를 한다든지 재판이 붙었다든지 그죠? 빨리 안 주고 늦게 준다는 둥 이런 게 생기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건 따로 조금씩 감점 요인을 주시면 돼요. 사는 지금 이 사란 놈이 사는 향배가 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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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이 일단 오행으로는 사화가 오행으로는 무경병이잖아요. 빛이잖아.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빛, 빛. 빛은 내려가. 자, 이거 지금 웃긴다, 그지? 빛은 내려가는 길이 빛이 탁 나잖아. 오매 빛난에도 올라오잖아요. 태양빛은 미리 내리 쪼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라는 건 항상 생각을 빛이라는 것은 주로 내려가는 기운이 강하고 발산한 복사일 말고 빛 자체가 발광을 하잖아. 발광 발산하잖아. 발산 빛난다를 빛난다. 그다음에 화는 불은 불은 다 타 올라가지 불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아, 불이라는 게 다 타올라가지. 누가 불이 밑으로 내려가.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인도네시아 같이 밀림이 작은데 산불이 나면, 이게 뿌리까지 내려가서 밑에 타서 그래, 석탄이. 불은, 아, 가스불이고 무슨 연탄 처음 위로 올라가. 불은 위로 올라가는 놈이요. 밑으로 안 내려가요. 불은 올라가서 산다? 퍼지는 거야. 화는 그런 개념. 빛은 주로 내려 비치고, 그죠? 그건 이제 오행의 개념이고, 물사의 개념이고, 산은 사담에 오르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산은 가는 방이 거꾸로 안 가잖아. 금년이 기해년이면은 얘네 경전이 절대 거꾸로 안 가잖아요. 항상 앞으로 가게 돼 있어. 거꾸로 절대 안 갑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된다? 젊어지는 거지. 산은 어디로 간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진으로. 위로 올라간다. 아니, 그건 오행이고. 12지지의 순서는 다 오르 가는데 진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진은 빠꾸 하는 거잖아. 이 진은 어디로 가? 일로 자꾸 가잖아. 산은 일로 가잖아, 일로. 그리고 아까 뭐죠? 부모가 물려준 거 누가 좀 뺏긴다? 이 사가 일로 좀 간단 말이에요. 뭐 재밌어. 되게 쉬운 건데 자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만 따져서 그래. 이 향배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내가 다 향배론, 향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은유가 있고 신유가 있는데 신묘가 있는데 이 을목은 살아있는 거고 이 명은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어? 힘들지, 그죠? 이거는 밑에가 힘든 거고 이 자라 올라가는데 왜 신금 있으니까 제대로 못 자라겠죠. 이게 전혀 다른 거야. 목구멍 하나씩 있어도. 이게 향배야, 향배.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